오늘은 일요일이네요. 오늘은 대장낭이가 왔습니다. 어제도 늦게 제가 있는 거 보고 오더라고요. 늦게 그래 챙겨줬거든요. 그래 오늘은 여기 있지는 않았는데 부르니까 이래 다들 나타났거든요. 요즘은 저 치즈낭이하고 조금 경계가 그래도 느슨해 나아진 것 같아요. 치즈낭이하고 지금 용감이도 어디 저기 숨어 있다가 여기 오더라고요. 용감이도 저 위에 나무에 있다가 내려오대요. 아마 그 강한 낭이 때문에 다들 경계를 하고 어디 몸을 숨기고 있다가 다들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대장낭이가 제가 계속 대장대장 하면서 제가 좀 힘을 이래 실어주니까 용기를 내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으로 그래도 여기서 조금 먹어야 이겨내거든요. 그리고 또 낮으로나 뭐 저녁으로 다른 데 다니면서 조금씩 먹을 수도 있지만 아침에 좀 든든히 이래 먹어 놓으면 아무래도 저래 기력이 없고 할 때는 용 났거든요. 그리고 저 물을 참잘 먹어요. 닭가슴살 물을 지금도 봐요. 물은 벌써 전부 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해주지 말라고 다들 그러거든요. 자로나 막 캔이나 조금 주고 말지 저보고 이런다고 전부 다 주위에서 만류를 해요. 너무 힘들게 뭐그 애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자로만 주도 괜찮은데 하면서. 그런데 여기 아이들 상태가 다 조금 안 좋고 하니까 제가 이 중단을 못 하거든요. 지금 저 생선하고 이런 걸 지금 중단을 못 해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지금도 지금 몇명안 오니까 아직 많긴 많거든요. 제가 여기 아침은 그래도 아이들 한 끼라도 제가 힘되는 데까지는 이래 해주다가 다음에 제가 뭐 능력이 안 되고 제가 이러면 이래 해줄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뭐덜 쓰고 절약하고 제뭐 모든 걸 조금 줄이고 제가 지금 어디 다른 사람들하고도 요즘은 많이 이래 서로 이래 교류를 좀 못한답니다. 왜냐면 그러다 보면 많은 제 어떤 품위 유지비가 들거든요. 그럼 얘들을 이렇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다 양해를 구하고 조금 뭐 식사를 부득이하게 할 때도 좀산 것으로 그래서 조금 아꼈다가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아끼고 절약하고 그러다가 또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어떻게 이렇게까지는 뭐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보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봐요. 대장낭이는 딱 먹으니까 바로 가죠. 제가 있을 때 요즘은 가요. 그래서 딱 먹고 내가 있으면 딱 나타나고. 저렇게 힘이 약해지면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다 불쌍한. 요즘 치즈낭이가 대장낭이가 안 됐는가 써봐요.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대장낭이를. 그래도 어리가 있어요. 치즈낭이가. 치즈낭이가 내가 보면 어째 보면 더 젊고하기 때문에 조금 힘이 왕성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가 늦게 왔고 그랬다고 대장낭이한테는 많이 이래 부딪히면 지가 막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이런 어리가 있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나 뭐 그거를 지가 막 짓밟고 막 지가 와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요 치즈낭에는 어리가 있어요. 처음에도 이래 보면 이래 좀 조심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안 됐는 가서 봐요 하는 거 보죠. 회장낭이 뒷모습을 보고 있어요. 치즈낭아, 그래도 어쩌 봐요. 대장낭이 뒷모습을, 대장낭이가 힘이 없어가 여기에 이 차루터에서 이래 그거 못하라는 걸 알고 지도 이래 저 가는 걸 지금 한참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래도 어리가 있어요. 그자 어리 없이 사람도 그렇고 비겁하게 혼자 독불 장군으로 잘났다고 그리하면 이런 어떤 무리 속에서도 왕따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굳건히 치즈냥이가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묵직하게 그렇더라고요. 제장냥이도 엄청 묵직했는데 지금 많이 기력이 떨어지니까 스스로 이 사루터에 본인은 물러나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저 밑으로. 원래는 저 정상 저 위에 공원에 여기 말고 큰 공원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머물렀는데 어느 날 토끼와 인연이 돼가 여기 같이 있는 걸 봤거든요. 원래 또 다른 지사님이 저 챙겨줬고요. 대장낭이 하고 이래 몇몇 여기 오는 애들이 원래는 제가 챙겨주는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여기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챙겨주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 용감이 하고 치즈낭은 여기에 이래 이 주위에서만 기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료도 항상 세 군데 나눠도 없고 지금 다른 낭이 그 낭이가 그 센 낭이가 아마 여기를 그거를 하지 못하고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보기를 못하고 그리고 어저께 뱅가리가 어머나 몇 개월 안 봤는데 여름 내내 왔다가 여기 와서 먹고 갔습니다. 늦게 어제 늦게 뱅가리 대장낭이 저쪽에 개낭이 들어 막 이래 늦게 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챙겨주고 여기서 뱅가리는 정말 오랜만에 나는 여기 공원에 없는 줄 알았더만은 너무 안 보여서 와서 여기 한참 막 재롱 떨고 먹고 이래 있다가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 보여도 때로는 또 엄청 오래 있다가 오고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저기 용감이는 봐요. 이제는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 그래 용감아. 그래도 대장낭이가 아빠 같이 지냈기 때문에 가는 길 배웅하고 그래도 용감아. 그래도 용감하게 생활해주는 거 보면 기특해요. 아까 중에도 저 나무에 딱 안전하게 있다가 부르니까 내려오더라고. 다들 어디 딱 숨어 있다가, 대장도 딱 숨어 있다가 나오고요. 근데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 다른 낭이들이 까미가 어제는 와서 많이 먹고 갔는데, 까미가 지금 안 보이네요. 삼색이도. 지금 이러다가 애들이 늦게 오니까 항상 이래 늦게 오면 다 챙겨주고 가거든요. 늦게까지 이래 조금 기다리다가 다 이래 늦게 오는 애들 챙겨주고 늦게라도 안 올 때는 제가 여기 사료 세 군데에다가 사료 채워놓고 위에 소복이나 두고 가거든요.
제가 언제까지 우리 나이들을 해줄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아, 여기도 사료가 조금 남았네요. 그래도 조금 남은 거 보니까 애가 어제 나왔나 싶네요. 그래 와서 사이좋게 먹고 이렇게 들어가요. 아유, 용감이가 치즈랑 억수로 어지를 해요. 조아가 그래서 뽀뽀하고 아직 어리니까. 아직 용감이는 정말 이제 아직 순수하거든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애기들 아무것도 욕심 없이 순수하듯이. 그래 치즈낭이가 없으면 정말 이래 걱정이 될 건데 항상 곁에서 이래 그래도 지키고 있으니까 영 그래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치즈낭아 더 줄까? 어? 저 말하면 귀를 쫑긋 씌우고 말귀 다 알아들어요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듣고 그래요. 좀 있으면 삼색이하고 늦게 까미가 올려나. 이러다가도 어제처럼 어제도 벵갈이 늦게 오고 대장낭이 늦게 오고 이래 했거든요. 저쪽에 또 개낭이도 이래 챙겨주고 늦게 애들이 여기서 제가 지금부터 들어 2시간씩 여기 머물고 왔다 갔다 하고 치우고 저도 조금 이래 몸이 안 좋으니까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애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챙겨주고 그래 마무리하고 갑니다. 어쨌건 다들 일요일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요. 항상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들 행복하십시오.